네,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골프를 치면 배가 나오나요? 제가 요즘 골프 배우고 있는데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의류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 테리니가 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여기서 뭐 굉장히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한번 이슈만 생기면은 작은 나라에서 그렇게 갈리는지, 물론 댓글은 재밌습니다. 열심히 싸워주세요. 갤럭시도 그렇고 애플의 아이폰도 그렇고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중에는 뭐 각자 그 반대편에 뭐 알바는 없다고 믿겠습니다. 워낙에 자기의 핸드폰을 사랑하니까 그런 것이겠죠. 이것도 자신이 하는 스포츠를 사랑하니까 그런 거겠죠. 뭐 그냥 모두가기가 있고요. 항상 보면은 모두가기는 항상 그런 말 합니다. 노스페이스 때도 그랬다. 영원무역. 우리나라가 히말라야 같은 산도 없는데 동네 뒷산 올라가고 있으면서 거기서 히말라야 패딩을 입고 앉아있는 게 한심하다. 이런 모두가기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뭐 그 히말라야를 가든 말든 패션의 일부분이다라는 찬성론자가 있었고 반대론자는 산을 가는데 그렇게 불편한 옷을 입고 가면 어떡하냐 그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 지금도 마찬가지죠. 골프는 배 나오고 테니스는 복근 나온다는 테니스 추종자들에서 나온 거고요. 그 이제 골프 추종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골프는 여유롭게 숨도 안 차고 우리 귀족처럼 치는데 테니스 헐떡이면서 막 그런 식으로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슈는 이슈인가 봐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정말로 뭐 그 말대로 뭐 히말라야 패딩을 우리나라에서 뭐하러 입어? 그리고 뭐 지금 골프장 가는데 골프장에서 공은 한 번도 안 치면서 너네 인스타 찍으러 가는 거지? 그리고 테니스도 또 똑같은 얘기 나오거든요. 남들이 다 테니스 뭐 치마 입으니까 예뻐 보여서 그거 사진 한 장 건지려고 가는 거지?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정말 그런 것들이 정말 그런 사람들만 많고 뭐 실제적으로 수요가 안 일어난다고 하면은 이 기업들 같은 입장에서는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고 뭐 엉뚱한 것을 하면 사업을 하면은 바로 거기서 적이 되잖아요. 그 사업을 추진했던 사람들은 바로 저기 도태돼 버리잖아요. 밀려나 버리잖아요. 근데 기업에서 움직인다는 것은 뭐 그거를 인스타 감성샷을 찍으러 가고 뭐 하루 잠깐 가고 이런 저기까지 다 포함해서 그 산업 자체에서 어떤 자기네가 사업을 해서 뽑아낼 게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기업이 바보같이 그냥 움직이는 법은 절대 없잖아요. 기업이 뭐 땅을 살 때도 그렇고 거기에 마트를 지을 때도 수요가 전혀 없는데 보여주기식으로 그러면 이마트가 하남에다가 이마트를 딱 지어놨는데 아무도 안 오는데 누가 지어놓겠어요. 스타필드 같은 거를. 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테니스 쪽으로 진출하는 기업들이 실제로 늘고 있으니 그거를 뭐 인스타 감성사를 찍으러 가느니 하루만 가고 말고 레슨 한 번 받고 그 부분들을 포함해서 진짜로 계속 치러 나가고 진짜 그것 때문에 이제 옷을 사기 시작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일단은 테니스 시장 규모가 50여만 명 정도고 2,500억 원 규모 정도로 파악이 되었는데 올해는 60만 명 정도로 늘어나고 3,000억 원 정도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가 처음에 태동될 때 골프 연습장과 그 골프 존 그리고 카카오에서 운영하는 그 골프 연습장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났잖아요. 지금 실내 테니스장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거치면서 400개에서 500개가 생겼고 볼 기계를 보유한 스크린 테니스장이 신장 개업을 하는데 지금 대기 인원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니스가 조금 대중화되는 어떤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이제 기업들이 그러면 진출을 하고 있느냐. 자, FNF의 어떤 선구안을 믿으시는 분들은 FNF가 다음 거를 어떤 걸 선택하는지 주목을 하고 있을 거예요. FNF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항상 말하는 거는 걔네 자체 브랜드 아니잖아 이거잖아요. 뭐 디스커버리를 성공시킨 것도 그렇고 지금 푸드워커 어글리 슈즈를 성공시킨 것도 그렇고 근데 뭐 다 자체 브랜드가 아니다. 근데 그 뽑아내서 그 소싱 해오는 것 자체도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누구나 그렇게 쉽게 그런 갔다가 하면은 다 인기가 있으면은 너무 쉽겠죠. 누구나 다 FNF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MLB나 디스커버리를 잘 뽑아왔던 그 선구안,
믿으시는 분들은 FNFM의 다음 타겟은 무엇인가? 근데 다음 타겟이 이번에 테니스가 되었다는 거에 주목을 네. 하고 있는 거죠. 지금 2018년에 이탈리아 프리미엄 패딩 듀베티카를 인수했었고요. 물론 지금 몽클레어만큼 되진 않은 것 같아요. 몽클레어의 디자이너분이 나와서 듀베티카를 차렸는데 이거를 FNF가 잘 마케팅을 해서 좀 하려고 하다가 지금 뭐 몽클레어만큼은 못 올라왔는데 다시 브랜드 리브랜딩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아직은 포기를 하지 않았고요. 2020년에 프리미엄 캐주얼 수프라를 인수했죠. 젊은 힙한. 그리고 노데 씨가 모델이 됐는데 뭐 요즘에 또 하필이면 노데 씨가 약간 갑질 논란이 벌어지면서 좀 그렇죠? 광고 쪽에서는 좀 그 부분이 있고요. 2021년에 여기서 이제 생애 3대 골프클럽 테일러메드 인수 전에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를 했죠. 이 당시에 원래 처음에 그 이 FNF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FNF가 결국 따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인정을 받은 것이고 재무적 투자자가 아니라 전략적 투자자라는 것에서 골프 쪽에서 좀 더 그 저기를 가졌다고 보겠죠. 컨셉을 같이 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봤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해외 브랜드를 인수하는 건데 미국 테니스 웨어 브랜드 이탈리아를 기반으로 했는데 미국에 본사가 있습니다. 미국 테니스 웨어 브랜드 세르지오 타키니 주식 100%를 취득한다고 밝혔습니다. 7월 20일이고요. 오늘입니다. 오늘 인수 가격 827억 원에 100% 인수를 해서 자회사로 둘 것입니다. 미국의 네. 본사 위치에 있고요. 1966년도 세르지오 타키니가 이탈리아 테니스 챔피언 이름입니다. 세르지오 타키니가 직접 론칭을 했고요. 1990년대에 노토리어스 B.I.G. 그리고 LL 쿨J 같은 힙합 아티스트랑 협업을 해가지고 약간 젊은 층을 대상으로 컨셉을 잡았고요. 그래서 서브컬처 아이덴티티를 확립을 했습니다. 서브컬처라고 그 저기 그때도 설명드렸죠. 우마무스메 때. 2019년 캐주얼 라인업을 확대했고요. 최근에 뉴욕 대표 디자이너 다오이 초우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영입을 해가지고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컨셉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테니스 쪽에 어떤 Z세대, 뭐 MZ세대가 M까지 하면 MZ세대들 대상으로 해서 지금 뭐 사업을 펼치려고 테니스 쪽을 선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FNF가 일단 선구안이 가장 좋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대표 기업으로 우뚝 섰기 때문에 저 기업이 테니스 쪽을 선택했다는 거 거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작년에 테일러메드의 전략적 투자자 이어서 올해 테니스까지 역시 골프와 테니스가 의류기업이 의류 탑기업이 주목하는 섹터다. 여기서 FNF의 길을 보면서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좀 더 깊은 연관이 있는 건 당연히 휠라 홀딩스죠. 여러분들 뭐 고인 연예인 그 무슨 강호동 씨, 유재석 씨도 계속 20년 동안 계속 위 탑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테니스도 똑같습니다. 조코비치 선수 보세요, 지금. 이길 수가 없어요. 30 중반인데 뭐 20대 초중반 선수가 덤벼들어도 다 나가 떨어집니다. 지금 뭐 메이저를 몇 개를 제패했는지 모르고 그리고 뭐 클레이 코트의 황태자 있죠. 나크 코트에서 하면 흑신이라 이길 수가 없어요. 또 나달 선수가 있고 페더러 선수는 약간 좀 하향세로 접어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세 명의 선수가 거의 20년을 해먹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지금 이 조코비치 선수가 이렇게 그 군림을 하는 그 윈블던의 역사 그 윈블던의 역사가 150년이 됐는데 이 휠라는 항상 공식 후원사였고. 휠라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약간 하얀 스니커즈 아니면 하얀색 옷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윈블던은 약간 그 미국의 뉴욕 양키스랑 비슷해서 미국 뉴욕 양키스는 다 면도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네. 보스턴 레드삭스 가면 그 수염 기르고. 그게 이제 깔끔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윈블던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선수가 흰 옷을 입어야 되는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근데 휠라가 1970년대, 80년대에 어떤 거를 했느냐면 윈블던 5연패를 한 지금 신화를 기록한 선수가 있어요. 조코비치가 뭐 이걸 이제 깰 선수로 지금 거론이 되는데 비욘보그라고 스웨덴 선수가 있었는데 경기 중에 휠라 유니폼을 착용을 했는데 이때 요즘에는 뭐 휠라의 마크 달고 뭐 나이키 마크 달고 다 나오잖아요. 후원이라든가 마케팅의 어떤 그 저기가 컨셉이 딱 정립이 됐잖아요. 1980년대는 이게 없었어요. 네. 뭐 후원을 받거나 스포츠 마케팅의 그런 컨셉 자체가 없었던 그 시절에 휠라가 최초로 한 거예요. 비욘보그라는 그 선수한테 휠라 유니폼을 입혔는데 아까 윈블던에선 흰 옷만 입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휠라가 파격적으로 나갑니다. 기존의 백색 유니폼을 안 입히고 휠라 고유의 컬러풀한 색채를 반영해서 테니스 코트 패션의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리고 이때는 스포츠 마케팅이 없었는데 이걸 통해서 휠라가 스포츠 선수들을 대상으로 스포츠 마케팅이라는 그 어떤 저기를 성립을 했죠. 정립을 했고요. 비욘보그가 그때 착장했던 게 휠라의 핀 스프라이트. 뉴욕 양키스랑 비슷하죠. 폴로 셔츠랑 세탄타 재킷이에요. 그래서 이 비욘보그 선수한테 이걸 입힌 이후에 이게 휠라의 시그니처 제품으로 되었어요. 그리고 먼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 윈블던에서 이제 비욘보그가 1970, 80년대 활약했다면 지금 조코비치가 활약하고 있죠. 이 시대에 이제 2018년 3월에 비욘보그는 이제 아직도 이제 좀 멋있는 그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어디서 나타났냐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누구랑 나타났냐면 휠라홀딩스 회장이랑. 여기서 비욘보그가 그 휠라홀딩스 휠라 브랜드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그래서 이 인연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휠라의 어떤 그 스포츠 마케팅은 아직도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여자 단식에서 우승한 선수가 애슐리 바티입니다. 근데 애슐리 바티는 정말 이게 멋있다면 멋있다고 해야 되나 정상에 쓴 다음에 바로 은퇴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휠라가 후원을 했고요. 준우승 선수가 카롤리나 플리스코바, 체코 선수예요. 이분도 저기가 후원했어요. 휠라가 후원했어요. 그리고 지금 한국 테니스 간판 선수 있죠. 이영택 씨 이후에 이제 권순우 선수를 후원하고 있고요. 휠라 홀딩스가 올해 3월에 5개년 전략을 발표했어요. 뭐 옛날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처럼 명제는 위닝 투게더입니다. 멋있죠. 같이 이기자인데 여기서 나온 내용이 뭐 도매 판매 비중을 축소하고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D2C를 하겠다. 지금 나이키가 선택한 모델이잖아요. 나이키가 아마존을 과감하게 버렸죠. 과감하다고 하면 나이키한테 좀 그럴 수도 있지만 나이키 정도 위치에 있으니까 아마존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나이키가 직접 자사 사이트에서만 팔고 있죠. 그래도 나이키의 주가는 계속 오릅니다. 근데 휠라가 그걸 선택한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보유 브랜드를 핵심 스포츠 카테고리랑 비핵심 스포츠 카테고리를 분류를 했어요. 테니스 웨어는 당연히 핵심 카테고리에 속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고급 소재와 디자인을 적용한 제품 출시를 확대할 것이다. 그리고 일상복 라인을 액티브 오프로 분류를 했고요. 제품 라인과 기능성에 중점을 둔 걸 액티브 온으로 분류를 했고 여기서 2023년까지 전체 의류 중에 테니스 웨어 비중을 무려 25%까지 상향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휠라 홀딩스는 150년의 윈블던 역사와 함께 그 옛날에 스웨덴 선수에게 스포츠 마케팅을 적용한 이후에 지금도 계속 적용을 시키고 있고 이 지금 우리나라의 탑인 FNF는 테니스를 골프 다음으로 산업으로 선택을 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지금 테니스가 아까 말한 대로 뭐 사진이나 찍으러 가고 이런 그 수요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측만 있다면 이런 기업들이 지금 과감하게 드라이브를 걸 어떤 명분이나 이유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가는 길을 봤을 때는 테니스 산업이 어느 정도 성장한다고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진출을 선언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의류 기업들이 의외로 엔데믹으로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엔데믹 수혜주로 처음에 유통이나 의류가 조금 꼽혔었잖아요. 네. 근데 처참하게 지금 주가는 패배를 맛봤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떤 이런 테니스 산업의 진출이라는 이슈로 조금 불씨가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FNF와 휠라 홀딩스가 지금 테니스 시장에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그러면 FNF와 휠라홀딩스 실적과 뭐 주가도 좀 알아볼까요? 네, FNF는 MLB라는 야구의 배경을 둔 강력한 브랜드를 갖고 있죠. 네. 테일러메이드 골프 그리고 오늘 이탈리아 테니스 브랜드 인수까지 야구, 테니스, 골프 이렇게 지금 스포츠 브랜드로 굉장히 드라이브를 강력히 걸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성과가 나타난다면 주가가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액면 분할을 통해서 굉장히 조금 대중화가 됐다고도 볼 수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액면 분할에서 보시다시피 개인 투자들이 사기는 쉬워졌는데 그게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겠죠. 네. 왜냐하면 개인 투자들이 많이 붙어버리면 외국인 기관들이 충분히 물량을 확보해서 저점에 매수해서 올려야 되는데 개인 투자들이 자꾸 달려들어서 주가가 오르다 보면 억지로 누르는 경향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약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생긴 것 같고 대신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12만 원 선에서는 계속 지켜내는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12만 원대에서 이런 지지력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16만 원 선인 이 박스권 상단까지는
진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일단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FNF 실적이야 뭐 더할 나위가 없죠. 사실 MLB와 디스커버리가 궁합이 아주 좋아요. 디스커버리가 이제 겨울철 수혜주여서 겨울철로 특화되어 있었는데 MLB가 나오면서 그게 사계절화로화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고요. 지금 2022년 이 매출액이 무려 작년에 1조였는데 1조 7천억이 나오는 것으로 엄청난 실적이죠. 지금 네. 거의 두 배가 나오는 것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브랜드들 인수 그런 것 때문에 성공적으로 지금 돼가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힐라홀딩스도 똑같습니다. 테일러메이드의 전략적 그 투자자로 FNF가 들어갔잖아요, 작년에. 근데 힐라홀딩스는 진작에 누구를 갖고 있나요? 세계 3대 골프 회사 중에 하나, 테일러메이드 말고 아까 아쿠시네스 홀딩스를 갖고 있잖아요. 그 산하에 풋조이도 있고요. 네. 그래서 아쿠시네스 홀딩스를 갖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서 아쿠시네스 홀딩스는 좋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의 골프 인구도 늘어나고 미국의 엔데믹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제 코로나 끝나고 이제 골프 치러 나가면서 근데 자회사로 갖고 있으면서도 휠라 홀딩스는 계속 지금 내리막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주가가 왜 이렇게 안 좋습니까? 주가가 네. 120개월 선까지 왔어요. 그리고 휠라가 사실은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나이키보다 약간 뭐 저만 그런가 나이키보다 약간 좀 밑에 등급으로 약간 좀 생각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리복이나 휠라가 근데 중국에서는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굉장히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휠라는 그 중국에서는 안타스포츠랑 협업을 해서 디자인 그 자문 수수료를 받고 있어요. 판매 로열티 말고도 디자인 자문 수수료를 받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쪽이 중국이 봉쇄돼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아쿠시네트 홀딩스도 갖고 있지만 그 부분이 여기 탄력적으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 모두 감안해서 120개월 선이라는 이 10년의 이동 평균선까지 왔기 때문에 와, 여기가 무너지기는 좀 확률이 낮지 않을까 생각해서 힐다 홀딩스의 가장 최악의 지금 상황에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밑에 이제 이런 선들을 그어보면은 이 지지가 되는 부분들이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반등을 해서 적어도 뭐 4만 원 근접하는 흐름까지는 그래도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좀 힐라홀딩스도 이때 일단 이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으로 3만 원대를 그 손절가로 해서 한번 배수의 진을 치고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테니스 시장과 관련해서 FNF 그리고 힐라홀딩스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